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삐에로 캐릭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R을 누르시고요. 안내선을 저처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원형을 사용해서 배경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엘리프스 툴로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105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주십시오. 그런 다음 스트로크의 색상을 지정하시고요. 두께는 1.5pt, 대시드라인을 체크한 후에 대시는 4pt를 입력해서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95%로 축소하여 복사하겠습니다.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이미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구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크기가 다른 원을 겹치도록 배치를 해둡니다. 이 상태에서 95% 축소된 원과 함께 선택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디바이드를 클릭하시면 면이 분할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하시고요.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삭제를 해주시고 하단에 합쳐질 오브젝트만 선택해서 유나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정된 면 컬러를 넣어주시고요. 상단은요, 레디알 그라디언트를 화면처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타입 레디알, 왼쪽 컬러 스탑, 오른쪽 컬러 스탑의 색상을 각각 입력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상 지정이 끝났으면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배경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캐릭터 형태를 만들 텐데요. 우선 얼굴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얼굴은요,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40mm의 정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면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왼쪽 머리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크기가 다른 4개의 원을 이렇게 겹쳐지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개의 원을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친 후에 면색을 지정하시고요.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크 툴로 눈썹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릴 텐데요. 아크 툴로 드래그해서 눈썹 모양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는 두께는 3pt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검정색으로 지정하시고 라운드 캡을 적용해서 끝 모양을 둥글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크 툴로 그리신 후에 앵글은요 얼마든지 셀렉션 툴로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눈 모양에 해당되는 타원을 두개 그려서 배치하시면 되겠어요. 흰색 타원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작은 타원을 그려서 검정색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 모양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두 개를 만들었고요. 대칭적으로 복제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얼굴형을 빼고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Y를 눌러서 원의 중심이 보이도록 하시고요. 리플렉트 툴로
중심점에 클릭한 후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복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Vertical Copy를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머리 형태는 Orange를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요. 색깔을 지정하시고요. 자,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35, 17을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하단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무브 대화 상자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빨리 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호리젠탈은 0을, 버티컬은 6을 지정해서 아래로 이동해 줍니다. 상단 고정점도요, 무브를 사용해서 버티컬을 4로 지정한 다음에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상단 고정점에 좌우 핸들을 Alt를 누르면서 Direct Selection Tool로 지금처럼 대칭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Alt키는 처음부터 누르고 드래그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서 Offset Path를 클릭합니다. 마이너스 2.5mm를 입력해서 OK. 다시 한번 반복해서 Offset Path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명 칼라를 각각 지정을 해주시고요. 안쪽 오브젝트는 약간 위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 모양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새로 안내선에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 형태를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로 새로 안내선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코의 형태에 맞게 정원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 상단에 작은 정원을 그리시고요. 흰색을 넣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입 모양도 그려서 배치하셔야죠. 타원 형태를 그려줍니다. 그린 순서 때문에 앞쪽에 배치되면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태 오브젝트를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졌고요. 자, 앞머리 모양을 축소해서 배치해 줘야죠. 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50%로 카피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배치를 해 주시고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한 후에 스케일을 조정하면 앞쪽에 배치됩니다. 그러나 변형 도구에서 카피를 누르게 되면 원래 오브젝트의 층을 유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레인지로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로테이트는 마이너스 90도로 회전해서 얼굴 중앙 상단에다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모자 형태는요, 화면과 같이 그리시면 되는데요. 일단 펜툴을 사용해서 모자의 윤곽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펜툴은 도구 중에 가장 연습이 많이 필요한 도구입니다. 자, 드래그할 때 클릭하는 위치, 드래그하는 방향, 각도, 길이에 따라서 패스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 드래그한 도중에 드래그하고, 드래그해서 곡선 연결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직선은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곡선은 드래그해서 핸들의 각도,
길이를 잘 조정하셔야 됩니다. 특히 커브를 전환할 때는요,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한 후에 그려주시면 쉽게 그려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서 외곽에 해당되는 패스를 그려주십시오. 자, 이때 그려놓은 핸들의 조절점만 조정하겠다. Alt 누른 채로 조절점에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자, 모자 형태를 그려주겠습니다. 닫힌 패스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디바이드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면이 분할될 부분을 열린 패스로 그림처럼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린 패스를 계속해서 진행하실 때는요, 컨트롤 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공간을 클릭해서 패스의 선택을 풀어준 후에 연결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패스도 다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려졌으면요, 자, 디바이드를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요, 디바이드를 하기 위한 열린 패스는요, 면 컬러가 없음, 테두리는 아무 색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면 컬러가 있을 땐 불필요한 면들이 많이 생겨서 작업이 지체됩니다. 자, 선택하시고요, 패스 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전체 선택한 후에 자, 면 컬러를 구별될 수 있게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바이드 과정 중에 넉넉하게 빠져나온 선들은요, 자, 이 선들이 있는 면들은요, 선택해서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이제 선택해서 면 컬러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지그재그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클릭해서요, 네, 나머지 교차되는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크기가 다른 정원을요, 모자의 끝부분에 배치를 해줍니다. 방울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배로의 얼굴 위쪽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단 부분은 완료가 됐겠고요. 자, 이제 보우타이, 리본 타이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나비 넥타이 모양은요, 둥근 사각형을 활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클릭해서 34 15, 2mm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요, 중간에 고정점들을 고루 추가해서 패스에 Add Anchor Point를 클릭하겠습니다. Direct Selection Tool로 중간 두 개의 점을 선택하고요, Scale Tool을 더블 클릭해서 30% 축소하겠습니다. 다시 Direct Selection Tool로 좌우에 두 개의 점만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스케일 툴로 안쪽으로 약간 드래그해서 모양을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 컬러 넣어주시고요. 자, 검정색의 원은요, 크기가 다른 원들은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하시고요, 크기가 다른 원들은 디바이드를 하기 위해서 배치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 클릭하시고요, 불필요한 오브젝트는요,
업을 클릭해서 튀어나간 오브젝트든 선택한 후 삭제를 하시고 ESC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을 좌우에 그려서 배치해 주시고요. 같은 색깔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이때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사용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터의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해서 화면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